자, 주제는요, 월드입니다, 월드. 월드. 이거 한국 사람들 중에 발음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월드. R이랑 L 사운드를 정확하게 해주고. 월드. 월드. 자, 월드. 자, 바로 바이오퓨즈입니다, 바이오퓨즈. 저, 뭐야. 저, 바이오연료. 바이오연료라고 하죠. 바이오가 무슨 뜻일까요, 바이오? 바이오. 생물이라는 뜻이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물, 생명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저, 뭐야,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말로 치면 한자어예요, 한자어. 자,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길네요. 어, 뭐야, 왜 이렇게 길어? 자, 하겠습니다. 자, oil is going. 자, 오일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로. 오일이 뭐예요, 오일? 석유죠, 석유. 석유가, 기름이죠, 석유가 is going.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떠나가고 있대요. And biofuels are coming. 어, 바이오 연료가 coming. 오고 있습니다. Because of the skyrocketing oil price. 오, skyrocketing. 이거 되게 표현 재밌죠? 하늘에 로켓트가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치솟는다는 거예요. 치솟다. 어, 이거를 skyrocket이라고 하네요. skyrocket oil price. 기름값, 석유값이 어떻게 해요?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는 now have a much greater need for alternative energy source. 자, 우리는 현재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현재 have a much greater need. 우리는 어떻게 해요?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뭘? For alternative energy source. 바로 에너지원. 아, 에너지 소스의 대체 가능한 거. 바로 이 바이오, 아니, 저거야, 오일, 저, 석유. 파소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석유 에너지를. 파소 에너지. 화석 에너지. 어,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무는 에너지 소스가 필요하다는 거냐? than ever before.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This is where biofuel come in. 바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biofuel이 come in.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The word bio means living.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뭐랍니까? 바이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래? living. 살아있는, 살고 있는, 생명이라는 뜻이죠. As the name suggests. 자, 이름에서 언급하듯이, biofuels come from living things. 살아있는 생물체에서 왔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살아있는 것들에서부터. including. 자, 무엇을 포함하겠습니까? plants. 식물. crops. 작물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biofuels are good native to fossil and, 어, 여기 나오죠? What? Fossil fuels. 나옵니다. 자, 바이오 연료는 어떻답니까? 좋답니다. 뭐, alternative, 대처 가능한데, 좋게 대처 가능한 건데, 무엇에 대처한 거예요?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가 뭐 석유, 석탄 이런 거죠. 자, first, 첫 번째로, biofuels are clean. 어? 몰랐네요. 바이오 연료가 어떻답니까? 깨끗해요. When biofuels are burned, 바이오 연료가 타게 된다면 they produce significantly less CO2. 바로 확연하게, 눈에 띄게. 이거 significantly라고 하면 이제 확연하게, 크게 이런 뜻이죠. Less CO2, 바로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해낸다는 거죠. The main cause of global warming, 바로 이것이 뭡니까? 주요 원인인데 뭐예요? 지구 온난화죠. 워밍, 따뜻해지고 있는 거죠.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CO2를 눈에 띄게끔 적게 배출했고요. Second, 두 번째로 뭐냐면, biofuels are renewable and easy to manufacture. 오, 이런데 왜 안 쓰고 있지? 자, 바이오 연료는 뭐래요? renewable. 재생 가능합니다. 가능한 이런 뜻입니다. 재생 가능하다요. 그리고 뭐예요? Easy to manufacture. 쉽게 대량 생산할 수 있어요. Manufacture는 이제 대량 생산. 생산하다라는 뜻인데 대량 생산을 말합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야. 대량 생산. 대량 생산을 말하는 겁니다. It takes a very long time for fossil fuels to be produced. 자, 여기서 it은 뭘까요? 바로 to be produced죠. 제공되는 것인데 takes a long time.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뭐가? 화석연료는 제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죠? 뭐, 태운 다음에 뭐, 나누고, 뭐, 가벼운 거, 또 무거운 거, 막, 차에 쓸 거, 배에 쓸 거, 뭐, 이렇게 다 나누죠. But, 하지만, biofuel never run out. 어? 이건 몰랐네. 어, 바이오 연료는 어떻대요? Never run out. 고갈인데 절대로 고갈 안 된답니다.
As plants and crops are their sources. 왜냐면은 왜 그럴대? 식물들과 작물들이 그것의 원천. 원천이에요, 원천. 소스예요, 소스. 그걸로 만드는 거니까요. 자, compare with fossil fuel. 자, 화석 연료와 어떻게 할까? compare 비교해 봤을 때 biofuels 이 바이오 연료들은 can be manufactured from a wide range of materials. 아, 바이오 연료들은 어떻게 합니까? can be manufactured 그 뭐 생산 가능합니다. 생산 가능한데 뭐가 가능하냐면 from a wide range 바로 넓은 범위의 material 재료들로 많은 뭐 맞겠죠? 뭐 옥수수도 쓸 거고 식물이면 뭐 옥수수는 들어봤어. 그 식용유를 차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자동차 시동이 걸린대. 근데 식용유 값보다 기름값이 싸니까 기름을 넣겠죠 지금. 아무튼 자 기름이 고갈되면 막 식용유 넣으라 막 이런 말이 있었어 옛날부터. 아, materials, 그 재료들이 쓰인데 여기 나와있네, 돼요. including, 포함하고 있습니다. weed, corn, palm oil, and sugar. 오, 심지어 설탕마저도 연료가 된답니다. weed가 이거 밀이죠, 밀. 네. 그리고 옥수수, palm oil은 그냥 팜기름이죠, 팜기름. 그리고 설탕. 설탕이면 뭐 싼데? 그죠? but there is increasing concern. 아, 근데 하지만 뭐래요? 증가한데 뭐가 바로 우려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뭐가 우려가 무슨 우려가 증가되고 있냐면 that 이것인데 biofuels 이 바이오 연료는 may raise food price 음식값을 어떻게 increase 상승시킬지도 아 raise죠 여기 raise를 썼네요. 올릴지도 모릅니다. may니까요. Why? Why? Crops like wheat and corn, which are supposed to feed people and farm animals. 자, crops랑 wheat, 저거 뭐야, 작물들이랑 저 밀이나 콩 같은 거, 옥수수 같은 거는 which are supposed, 뭐뭐 해야만 해, supposed. 뭐뭐 해야 되냐면 to feed people, 사람이 먹어야 되고, to feed people and farm animal. 그 농작물들, 소, 돼지, 닭 이런 거죠. 소, 돼지, 닭 전부 다 뭐 먹어? 밀이랑 옥수수. 옥수수 먹어, 옥수수. 옥수수 수입해가지고. 밀은 이제 농부들이 진짜로 그 진짜 그런 건 진짜 좋은 소고요. 이거 그러니까 저 무슨 옥수수지? 아무튼 있습니다. 그 되게 안 좋은 거. 아무튼 그거 먹입니다. 그리고 animals are used to make biofuels. 그죠? 이 바이오 연료로 사용해야만 하는 것들을 원래 누가 써야 돼요? 누가 먹어야 돼? 사람이랑 동물, 저 뭐야 농장 동물들이 먹어야 되는데 이걸 다 바이오퓨얼로 써버리면 어떻게? 못 먹죠? 그러니까 값이 오르는 거죠, 점점.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people are looking for other source of biofuels.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Looking for야. Looking for. Find죠, find. Search죠, search. 찾다. 찾아보고 있는 거죠, 뭐야. Other source. 다른 연료를 찾고 있어요. 다른 바이오 소스의 연료. 뭐, 예를 들어서 뭐 있냐. 사람이 잘 안 먹는 거. 사람 잘 안 먹는 친구.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 깻잎도 다 먹죠. 깻잎 밥에 싸먹으면 맛있어. 아유, 개인 맛집. 아, 저녁 안 먹었다. 자, grass. 자, 풀. wood waste. 우드 웨이스트가 뭘까? 나무. 폐나무. 폐기 처리하는 나무들이요. And allergy might be good option. 여기 밑에 나왔어요. 말 조류래. 물속에 살며 광합성 색소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식물이래요. 선생님도 처음 보는 나름다. Allergy might be good option. 좋은 선택일지도 모르는데. 와.